자, 66번. 자, 66번은 우리가 시험 문장입니다. 별표. 뭘 배우냐면 의미상 주어를 배운다. 뭘 배워요? 의미상 주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뭐가 붙었어? 동사의 원형에 딱 뭐가 붙었다? 투가 붙었어. 자, 동명사는요? 동사의 원형에 딱 ing가 붙었죠?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뭐가 된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 쓰인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현재 분사는 자, ing고요. 과거 분사는 pp야. pp의 형태는 동사에 ed나 동사에 en이 붙어 있더라. 불규칙 동사를 빼놓고는 알겠죠? 자. 그런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원래가 어디 족속이다? 동사의 족속이다. 어디 족속? 동사. 그럼 동사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주어가 존재한다. 뭐가 있어요? 주어. 두 번째, 자, 동사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겠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태가 있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번째, 부정어를 쓸 수 있어. 방금 우리가 부정어 부사 배웠죠? 동명사는 어디다 붙인다? 앞에다가 붙인다. 이거 배웠고요. 이제 주어 배울게요. 시제하고 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야. 알겠죠? 고등학교 때.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봐.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랬어요. You가 주어고요. Mind가 동사야. 당신 괜찮아요. Mind는 항상 뭐만 쓴다? 동명, 삼하는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closing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는 mind하고 뭐하고 있어요? close가 있죠? 동사가 몇 개? 두 개. 근데 close는 ing만 붙인 거야. 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동사는 항상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주인. 그럼 마인드는 누가 꺼려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죠. 자, 창문을 닫는 것도 누가 닫는 거야? 주어가 가태 틀려. 가태. 당신 괜찮아요? 당신이 창문 닫는데요? 이 말이지. 주어가 같죠?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근데 봐.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그랬어요. 동사가 다시 마인드하고 클로징하고 두 개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이번에 마인드의 주인은 누구다? you지요. 클로징은 누가 하는 거야? my지. 내가 하는 거지. 주인이 같애 틀려. 다르지? 이럴 땐 주인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동명사의 주인은 여기다가 me를 쓰던가 따라해. 목적격 아니면 무슨 격? 소유격을 쓰는 거야. 그래서 ing 앞에 목적어나 아니면 소유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주어처럼 해석한다. 뭐처럼 해석한다고? 주어. 이게 의미상 주어다. 이해됐니? 클리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 쓴다고 했어요? for 아니면 of. 기억나니? 안 나. 언제 배운 건데. 자, for 아니면 뭐라고요? of.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지? 자, 문장 봅시다. 자, I generally read him a stories.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그에게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not got sleep. 걔가 잠을 안 자요. 뭐 하지 않는다면요. One of us. 우리 중에 자, 우리 중에 한 명이요. Being with him. 그하고 같이 어떻게 있지 않으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옆에서 책 읽어주면서 잠 재워준다 이거지. 됐죠? 여러분도 그랬니? 엄마 아빠가 그랬어. 옆에서 책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랬죠? 왜?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커서 어떻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죠? 카네이션 틱 하고 하나 죽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공부 안 하려고 삐짝삐짝 하는 거지? 싸갈 놈들이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한 5세 정도에서 정신전력이 딱 멈춰있으면 부모가 행복할까? 또 그건 또 아니네. 보자. 주어는 뭐니? I. 동사는? read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죠. 그에게 그랬으니까 뭐야? 간접 목적어지. 뭐라고요? 간접 목적어. 자, 스토리를 그러니까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몇 형식? 4형식. 뭐뭐에게 뭐뭐를이 뭐다? 4형식이죠. 그러면 가짜 목적어든 진짜 목적어든 목적어니까 항상 뭐만 나오는 거야? 명사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because 나왔어. 자, 부사다. 뭐라고요? 부사. 따라했대? 네.
이유, 조건 이런 건 부사예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이걸? 절이라고 하는 거죠. 부사절. 그럼 주어는 뭐야 다시? 부사절에 he죠. 동사는 go. 자, 그는 자 가지 않는다 이거지. 가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것은 자 그냥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목적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to sleep이 목적어 자리 나왔으니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이제 to 부정사 구할지 알겠지? 자, without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됐니? 전치사면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그래서 자,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은 to 아니면 ing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being이란 거 알겠죠? 잊지 않으면 잠자지 않는다 이거지. 비동사는 이다 되다죠? 곁에 있지 않으면. 그와 곁에 있지 않으면. 근데 누가 곁에 있지 않은 거야? 이거의 주어는 he지요. 만약에 여기를 안 써버리면 그가 곁에 있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고요. 자, 여기는 뭡니까? 주인은 뭡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이지. 주인이 같아 틀려. 틀려. 이게 무슨 주어다? 의미상 주어는 거야. 우리 중에 한 명이 그와 같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되셨어?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동명사. 투부정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의미상 주어까지. 정리하세요.